히든 종목 오늘도 기대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푸른 기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도 해주시는 거군요. 네네. 네. 일단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번외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푸른 기술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목표가는 제가 이제 11,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고 푸른 기술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현대차와 관련해서 숨어 있는 로봇 관련 주가 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해서 이제 바로 현대와 같이 지금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제 재료적인 내용도 있지만 제가 차트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 드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푸른 기술은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포션 기법에 이제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진입을 이제 이 구간에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좀 응용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게요.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계속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쌍바닥 패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건데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응용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시간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때가 바로 3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마 지수가 많이 이제 하락이 나온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차트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죠? 손절을 하게 됩니다. 손절을 하게 되면 그 물량은 누군가는 받아 먹을 거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윗꼬리를 만들고 그러면 쌍바닥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시장은 빠진 상태에서 바로 아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냥 먼저 이제 조금 예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재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11,000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1,000원보다도 더 많은 상승세를 보여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저만의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주봉을 폈습니다. 주봉을 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62평과 이제 122평이 있습니다. 이 평선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62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일에 대한 거래 평균에 대한 나눔값이고 당연히 60주니까 60주가 될 거고요. 120주는 당연히 120주 동안의 그 기간의 평균치를 이제 보는 건데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금 뭐가 있죠? 저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록은 뭐라고 하죠? 깨지라고 있는 거라는 말씀들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저항도 바로 깨라고 있는 거다. 지지도 깨지라고 있는 거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기술은 만약에 이 저항대가 돌파가 나오면요.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우리들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이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건데요. 요 당시죠. 요 당시가 다들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대는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의 테마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푸른 기술 지금도 많은 상승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푸른 기술 오늘 약 2% 정도 눌리고 있는데 오늘자로도 조금 진입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근을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좀 차트를 볼게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금일 10,000원 정도의 종가가 유지가 되면 정말 좋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일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포션 1과 포션 2로 이제 접근을 해보셔도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가격대는 아무래도 좀 딱 봐도 보이시죠? 그냥 한 9,500원 이하로 일단은 보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까지 좀 보시고요. 9,500원 이하 선에서는 추가로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봐야죠. 자, 오늘은 어떤 공략주 가져오셨어요? 예, 금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센트럴 모텍. 네네. 제가 이제 사실 금일 같은 경우에도요. 네. 이제 그 SPG처럼 가지고 오면은 이제 또 다른 종목 하나 봤는데. 네. 금일 이제 당일 이제 또 이제 KC라는 종목이 금일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KC는 제가 우리 노란 특방에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이미 기가 팩토리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금일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KC보다는 이제 센트럴 모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KC보다는 이제 센트럴 모텍을 가져온 게 다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바로 이제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센트럴 모텍은 우리한테는 뭐 제가 지금까지 뭐 대형주로 말씀을 드릴 때 재료, 그다음에 실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센트럴 모텍은 아무래도 시총이 낮다 보니까 딱히 그러한 부분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테마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제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이나 현가 장치를 생산 납품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현대차나 그 다음에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한테 납품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업체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기차로 가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연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당연히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량화에 대한 이제 트렌드는 계속 수요가 어떻죠? 증가가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루미늄 이제 컨트롤 암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멕시코의 이제 기가 팩토리죠. 이제 기가 팩토리가 이제 누에보 레온주에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해요. 사실 이제 이것도 말도 많았죠. 누에보 레온주보다는 다른데 좀 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테슬라의 사실 CEO의 힘이 굉장히 좀 법인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제 다섯 번째 기가 팩토리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되면서 이제 전일 LFP가 뜬 이유가 뭐죠? 바로 테슬라에서 LG 엔솔의 LFP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이제 납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돌면서 지금 테슬라 관련주들 또 상승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시그널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게 바로 상승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재료와 기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부러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 차트를 늘려볼게요.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이 구간 16,000원을 제가 찍었는데 정확하게 제 기준에는 15,500원에서 15,800원입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연봉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요거는 사실 이제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선을 하나 딱 걷습니다. 지금 월봉에서 선을 하나 딱 걷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거고 이 구간을 일봉으로 풀었을 때는 자꾸 포션 기법은 이 부분에서 나왔지만 어떠한 구간을 계속 잡아가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 전략을 가격을 맞춰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료가 마다 떨어지는 부분은 1월부터 시그널들이 나왔고 부담 없는 차트 위치 그다음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진입은 현재가에서 16,500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손절가는 14,200원,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